현대차의 움직임, 최근 이 관련 이슈와 함께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 내정이 됐어요.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이 됐는데, 뭐 건설업계를 비롯해서 현대차는 물론이거니와 전반적으로 다 두려움을 가지는 모습이거든요. 어떻습니까? 네, 아무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장관급 인사죠. 장관급 인사는 처음 했는데, 공정거래위원장 관련돼서 앞서서도 잠깐 얘기 드렸처럼 여러 가지로 의견이 좀 분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틀거리 가운데서 상생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사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하기보다도 어떤 그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한다 이런 관점을 보여줬겠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기본 틀은 그겁니다. 즉 재벌 개혁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공정한 시장 경제를 재확립한다는 의미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. 과연 이게 시각에 따라서는 다양한 뉘앙스를 보일 수 있겠지만 일단 공정한 시장 어떤 경제를 재확립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표했다를 보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이 실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. 실은 뭐 당연한 말을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다를 보겠습니다. 가장 이슈는 뭐 김상조 교수 아직까지는 뭐 내정자이기 때문에 내정자라는 표현 그리고 김상조 교수가 이번에 뭐 1학기 수업은 다 마치겠다 뭐 청문회도 있기 때문에 1학기 수업은 다 마치겠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. 과거식의 데이터입니다. 재벌 개혁의 어떤 저격수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고요. 또한 뭐 재벌 개혁의 전도사 마지막으로는 뭐 삼성의 저격수라는 표현도 있는데 자 그거는 결국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정이지만 그 전의 얘기입니다. 또한 역할을 맡게 되면 결국 과거와는 뭐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의 좀 데이터라고 볼수 있고요. 다만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어떻게든 신경을 쓸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공정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. 자 중요한 것은 그 며칠 어제죠? 어제 상당히 그 내정자 관련돼서 코멘트 가운데서 4대 그룹의 사안을 지금보다도 엄격하게 보겠다는 평가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요.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김상조 그 내정자가 과거에도 상당히 그 4대 그룹 즉 재벌 기업 관련돼서 수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나 이그 공무원들보다 현재 공정거래 관련돼서 그리고 재벌 개혁 관련돼서는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은 뭐 내부 그 어떻게 보면 사전 이런저런 보고를 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다만 어제 가운데 코멘트 가운데서 이런 얘기 했었죠. 순환출자가 많이 좀 정리가 되는데 이제는 순환출자를 통해서 기업의 기업권 즉 경영권의 어떤 이슈 가장 흔들릴 수 있는 것은 현대차다 코멘트를 가지고 있고요. 그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.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조속히 하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아직까지 뭐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가운데서 개인의 소위 그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하게 된다면 최소한 소액구조 관련돼 가지고 손실은 과거보다는 없을 거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어저께는 현대차가 상당히 상승했고요. 어저께 상승의 이면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그룹 그리고 CJ그룹 소위 롯데그룹 등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했는데 어저께는 현대차가 이런저런 이슈에 믹싱 돼 가지고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시작 현재는 3천 원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현대차 그룹이 이제 지배구조 개편 관련돼서 이사회를 한다 이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학습 효과 속에서 현대차 그룹들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